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궁디들, 우리 경상도 말로 궁디다, 궁디라고 하죠. 궁뎅이들, 우리 이게 자유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톡스나 이런 아이들을 궁뎅이라 불러요, 궁뎅이. 탈피하고 있는 우리 궁뎅이들, 그런 종류, 비슷한 종류들 몇개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축전이에요. 지금 축전은 탈피하면서 이렇게 쌍으로 나와요. 여기 두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기도하는 손처럼 하트가 두개 이렇게 나와요. 지금 탈피할 때는 물을 주면 얘들이 다육이들이 물 주면 몸에 수분을 저장하면서 빵빵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빵빵해지면 허물 벗기가 더 힘들겠죠. 이게 탈피할 때는 물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탈피하는 걸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뭐가 바쁜지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가고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 아이는 페어송이라고, 코노피튬 종류인데, 지금 이 아이도 탈피하려고 지금, 잎이 위에 껍질이 많이 말려있고, 또 뒤에 또 탈피 중인 아이도 보이죠? 이런 애들이 힘들어할 때에 제가, 다육맘인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요 아이도 지금 열심히 뚫고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죠. 같은 종류예요, 아이. 작은 아이, 아주 작아요. 새끼손가락보다 작아가지고, 껍질 벗겨줄 때 상처 날까봐 제가 한번 도와주다가 상처를 낸 적이 있거든요. 상처 낼까봐 제가 또 손도 못 대고 지금 시간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애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이 아이는 체리 톡스예요. 체리 톡스. 여기 속에 이렇게 속 나오고 있죠. 약간의 하트 모양으로. 또 겉에 저기 큰 껍질들은 마르고 속 껍질들이 또 새롭게 자라는 독특한 아이랍니다. 그리고 이 톡스, 얘가 조금 오래된 아이인데. 색깔, 몇 색깔이 좀 이쁜 아이들이 조금 약간 가격이 더 있으면서 또 제가 같이 키웠는데도 같은 화분에 합식해서 키웠는데도 그런 애들이 물러서 갔어요, 작년에. 여기 뒤에 빈자리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땅으로 꺼지듯이 이렇게 스르르 녹아서 물러서 가버리더라고요. 얘도 지금 탈피 중이네요. 이렇게 탈피하는 모습 너무 귀엽죠? 얘도 이게 나눔 받아서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다행히 이 나눔 주는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까 더 정성스럽게 잘 키워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잘 키운다고 하다가도 어느 날또 물러서 가기도 하고. 적당한 햇빛이 애들한테도 필요한데, 또, 노지에 내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실내에서 창틀 위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얘도 제가 좀 오래 키운 아이인데, 앞에는 두 쌍둥이가 있죠. 탈피하면서 이렇게 쌍둥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몸체 하나만 나오기도 하고, 키다리 쌍둥이도 있죠. 작년에 탈피한 아이인데, 계속 이렇게 햇빛에 지금 노출을 시켜도 이렇게 납작하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색감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탈피할 때, 웃자란 아이는 자라면서도 계속 이 웃자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그대로 큰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얘들은 진짜 너무 약하게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나마 조금 건강해졌어요. 제가 창틀이에서 열심히 햇볕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나마 좀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비라는 아이예요. 루비, 옵티카 루브라라고, 그게 정명이래요. 햇빛을 조금 더 보면 색감이 더 이쁠 텐데, 약간의 웃자점 있죠. 약간 웃자라는 아이예요, 얘는. 그래서 햇빛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겠어요. 너무 귀엽죠. 색감도 너무 사랑스럽고. 비슷한 아이인데 제옥이라고 해요. 딱 벌리고 있네요. 딱입 벌린 저 속에서 새로운 아이가 나와요. 얘들이 탈피하면서 몸체를 굴리거든요. 나름대로 또잘 자라주고 있는데, 또 습한 여름에 얘들이 특히 약해요. 물 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 제 목소리가 아직도 끌끌해서, 아이고, 이 영상 찍으면서 죄송하네요. 어제는 아예 목소리 자체를 넣지를 않았네요. 어제 바다 풍경 찍으면서 바다 소리만 넣었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근데 얘들은, 우리 다육이들은 또 설명을 조금 해야 되니까, 제가 또 끌끌한 목소리로 또 이렇게 몇 마디 해봤네요. 요렇게 요 껍질을 이렇게 벗겨주면 요 초록 몸체가 나오죠. 지금 말라 있어서 지금 물 주는 게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말렸거든요. 제가 좀 도움을 좀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그 쌍둥이로 나오고 있죠. 쌍둥이가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기특해요. 옆에도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또 오후에 또 출근해야 되네요. 껍질 까니까 또 안에서 이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원래의 모습이에요, 재민 씨. 작아서 진짜 이번에 핀셋으로 얘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돋보기 깨야 될것 같아요. 축제는 그나마 사이즈가 그래도 새끼손가락 정도의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주기가 조금 나은데, 조금 찢어줘야 애들이 수월할 텐데. 예쁜 거 보는 눈들은 다 있더라고요. 다육이 안 키우시는 분들은 좀또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보면 또 예쁘다 예쁘다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